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가 연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진단, 오늘은 해양수산 정책 분야입니다. 이 해양수산업이 기후변화 등 이 대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요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과 함께 지금 현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아주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요즘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출하 경비는 계속 오르고 또 고기는 안 잡히고 어획량은 줄고 참 어렵다. 소위 말하는 이 경영 안정화, 이 어업인들의 뭔가 이 소득을 좀 보존해 주고 올 수 있는 경영 안정화 대책들이 일단은 필요한데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 실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작년도 말 기준에서 우리 제주도의 연근 어선수가 1931척이나 됩니다. 1931척. 예, 그리고 작년 한 해에 이 어선들이 올린 위판구가 5180억이나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사회자님께도 말씀했지만 고순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감소뿐만이 아니고 예. 유류비, 미끼대, 인건비는 계속 급상승하면서 예. 지금 도산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우리도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갈치인 경우는 예. 원래 9월 말 기준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 위판량은 한 6,800톤, 어. 금액으로는 820억이 넘을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 서식 환경이 변화돼서 예. 지금 저희들 제주도에서 어획하는 어종이 갈치나 조기돌들인데 이게 다 회유성 어종입니다. 예. 이런 회유성 어종들은 수온에 따라서 서식지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업 경영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미끼용 그 어업용 미끼에 대해서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좀 벌였었고 예. 그리고 조정 관세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근의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비 일부를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또한 그 한일 이지 2호에 대한 그 피해 어선과 근해 잠항 어선, 조기를 잡는 어선에 대해서는 특별 융자까지 하면서 안정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도 지속해서 그 농어촌 진흥기금을 통해서 특별융자를 좀 확대시켜 나가고 네. 일단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급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조업 어장을 확보하는 건데 그렇죠. 한일 이지 2보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네. 정부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총 허용 어획량이라고 하죠. TAC 제도의 안착도 빠른 시일 내에 시켜야 되고 뭐 근해어선 감척이라든가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 좀 확대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좀 저희들의 행정력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그래도 상당히 그 노력은 하고 또 이게 어민들에게 크게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결국 생명, 안타까운 생명을 잃거나 또 재산 피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떠 좀 줄이든지 뭔가의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고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 일단 바다에서의 사고는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2019년도부터 한 5년 동안의 도내 어선 사고를 좀 보면 연평균 한 100건의 해양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3명 정도가 사망사고에 이르는데 원래는 국지성 기상변화로 인해서 9월 말까지 해서 어선사고만 129건 그리고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무려 17명에 이를 정도로 원래는 좀 어선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원래부터 하고 있는 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전 어선에 대해서. 그리고 허리에 차는 사고 났을 때 그 인명 구조를 위해서 허리에 차는 그러니까 조업에 있는 지장이 없는 혈에 차는 그 벨트형 자동 평창식 구명조끼 지원도 좀 해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개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일단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한국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예. 어업인들한테 안전고치 그 방송 캠페인도 예. 매일 같이 하고 있고 예. 또 가장 중요한 게 골든 타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 났을 때. 예, 그래서 예. 그 순환구간 민간 어선에 대해서 예. 그런 지원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어선 사고가 딱 발생이 되면 네.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의 구조 비율이 36%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줄이는 거는 선단 구성을 해서 조업을 하는 거를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되겠고 최근에 전복이나 침몰 사고를 보면 예. 공통된 유형이 있는데 예. 일단 특정 해역에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작은 어선이 먼 바다에 나간다. 그리고 이상 기후에 따른 기상 상황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항 금지하는 그 기상특보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어선 안전 조업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데 예. 이거의 신뢰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네. 실제 선장하고 기관장을 대상으로 네. 항로라든가 항법 네. 그리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복원성 등 이런 거에 대한 그 직무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선은 저희들한테 그 위치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음성 통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어선 위치 발진 장치가 다 꺼지면 네. 자동적으로 알람을 울리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그 사고 직무 예측 시스템도 좀 고도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폐허구에 의해서 부유물에 감겨서 일어나는 선박의 안전사고가 전체 예. 해양사고의 13%나 됩니다. 그래서 그 폐허구가 부유물에 감기면 예. 일단 조타불능 상태가 다 오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파도 맞으면 전복이라든가 침물이 취약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폐허구로 인한 2차 어선사고 피해 예방도 전부 저희들이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소득 또 어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어쨌든 사고를 줄여야 됩니다. 사고를 줄이고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 구조의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앞으로도 더 행정에서 더욱더 좀 집중. 관심을 갖고 예, 해주시길 바라고 예, 저희들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양식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양식장 네,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건 어쨌든 전기료가 크게 올랐고 또 아까 우리 어선업처럼 부대 경비가 많이 오른 탓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지 양식장 어느 정도 어려운가요? 지금 양식장이 1985년 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5개소에 한 2만 평방미터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됐는데 좀 40년 가까이 흐른 동안에 지금은 한 354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예, 규모로는 지금 한 144만 평방미터 엄청나게 커졌죠.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국 양식업 생산 실적이 저희들 한 12%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1차 산업,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조수입이 한 지금 8%나 차지할 정도로 예. 식량 안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은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고수온, 태풍 등 그 자연재해라든가 질병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폐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서 경영이 어려운데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 종잣대, 예. 그 사료대금, 예. 인건비 상승 예. 그야말로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양식업계가 이중으로 예. 좀 다 도산 위기에 진짜 있는 요구죠. 그런 상황까지 예.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한 3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예. 경영안정 사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펌프, 고효율 펌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 양식장비 예.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해수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양식장에서 그냥 배출되는 그 소수력을 이용한 그 배출수 소수력 발전 기반 시설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식장 생사로 위주인데 예. 이런 그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그 앞으로는 환경 친화형 배합 사료 그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예.
고수온 대응 장비라든가 네. 재해보험료 지원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아까 이제 폐사율 저감, 생산성 향상, 유통 개선 방안 네. 이런 걸 다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9월부터는 전문가가 네. 이렇게 참여하는 네. 워킹그룹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네. 지금 체질 개선 해나갔는데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있다는 말 좀 드리겠습니다. 업계의 자구 노력도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 양식업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는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지금 제주도 양식은 하루에 평균 24번에서 36번 정도에 걸쳐서 네. 바닷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예. 사육수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배출하죠. 유수식 네. 방식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수온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네. 그 병원성 질병이 아주 취약한 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원에 이렇게 인식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예, 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서 예. 스마트 양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네. 이 스마트 양지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지금 2026년도까지 해서 구자업 행원에다가 350억을 투자해서 예. 조성할 계획인데 이게 뭐냐면 ICT 기반의 저환수 수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뭐요? 네. 저환수. 그러니까 저환수. 예, 아까 같이 네. 24번 돌리는 것을 예. 하루에 7에서 10번 정도만 돌리는 그런 저환수 방식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양식장을 개조해서 예. 예.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만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개조형 유수식 양식 또 한 가지는 아예 그 순환 여과식으로 해서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네. 그 테스트 배드에서 구축된 그 사육 환경 예. 그리고 생물 정보 네. 이런 모든 양식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 모니터링해서 네. 우리 제주도에 맞는 최적의 네. 사육 조건을 도출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면 네. 아까 같이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폐사율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거다. 그리고 사육수 사육량이 기존 대비 한 7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성도 되게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식의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다소 해소될 걸로 좀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진짜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다섯 군데가 지금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데는 없지만 네. 전부 다 같은 시기에 품종은 다르지만 네. 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야도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 제도가 이제 뭐 정부 목표보다 앞당겨 가지고 탄소 중립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 2035 탄소 중립 비전이라고 하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그럼 이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겠다. 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이런 우리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해양수산 분야는 이 2035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고 어떤 분야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24나 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예. 예, 예.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10년간 제주 연안의 표층 수온이 매년 연평균 약 0.19도씩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IL대성 어종 출현율이 무려 50%를 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0.19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보일 건데 0.19도씩 매년 10년이 오르면 1.9도가 네. 오릅니다. 그러겠죠. 근데 1.9도는 네. 육상으로 치면 육상 기온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도씩 가까이 됩니다. 오. 바다가 아열대를 넘어서 좀 열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2045 뭐 탄소 중립 얘기를 하셨는데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게 네. 육상에서 흡수하는 것 대비 최대 50배나 빠릅니다. 바다가? 네, 바다가 아.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다에서 그 염습지라고 하는 습지 예. 그리고 그 잘피라는 해조류에서 그 탄소 흡수하는 게 같은 면적에서 우리 육상의 열대우림에서 하는 것보다 3에서 4배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해양의 탄소 흡수원이 확충하는 게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네. 사실상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바닷습 조정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예. 도내 마을러장 7개소에 예. 해조장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아열대성 어종의 그 수산자원 조성과 그 양식 품종으로 개발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뭔 말이 나면 예. 쥐치, 예. 뭐 다금바리 같은 바리류 이런 어종에 대해서 산란 서식장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양식 품종을 생산하겠다는 어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사료 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주 연안을 대한 그 수산자원관리 권한이 예. 지금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권한 이양을 받는 제도 개선도 같이 좀 병행해서 그 변화에 맞게 바로바로 맞게 좀 추진할 수 있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라서 같이 그게 권한이 넘어오진 않았군요. 그거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민서 8기에 지금 공약이 바다자치인데 예. 지금 현재 제주도 연안에 있는 뭐 조업금지 구역 그렇죠 그런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예, 예. 그런 게 지금 다 해수부 권한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빨리 우리 도가 받아 와서 진짜 우리 바다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재철 국장께서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의 구상에 따라서 뭐 해양수산물은 당장 그쪽에 뭐 수산물을 수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에서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물 수출 목표를 일단 6천만 불로 잡았습니다. 현재 한 4,200만 불 정도 되는데 6천만 불로 잡아서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하면 거대 아시안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를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최근에 아시안 시장을 보면 신선 어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리가 간편한 예. 아주 그 수산 가공 식품에 대한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예. 일본 중심에서 예.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예. 중국 등 아시안 시장으로 지금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고 예. 기존에 저희들 수출이다 하면 활광어입니다. 예. 활광어 그렇죠.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 활광어에 더해서 예. 필레광어라든가 어묵 등 네. 간편식과 그 프리미엄 식품 등을 통해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는 지금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현지 바이어를 매칭하면서 그 전통적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그 수출 거래선을 좀 견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그 소형 식품에 대한 그 신규 유통망에 대해서는 그 무역협회 그리고 예.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저희들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서 예. 저희들 그런 관련 기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예. 수산물 수출진흥 TF팀도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에 저희들 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정책을 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이죠. 이달 24일부터
제주에서 세계 어촌 대회가 열린다고 네, 합니다. 어촌 대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 예, 일단 어촌은 어업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네. 인류 문명을 통해서 문화, 역사, 경제, 환경 다양한 영향을 주면서 시대 발전의 원동력이 어촌입니다. 네. 근데 그러나 지금의 어촌은 어떻게 됐냐면 네. 인구 감소, 고령화, 네. 수산자원 감소, 네. 자연재해, 산업재해 네. 네. 너무나 많은 취약성 등의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어촌 대회는 이처럼 전 세계 어촌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어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공동으로 이행하자고 하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가 창설한 범국가적인 글로벌 어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회가. 그리고 작년에 해양수산부가 예. 아주 창설을 한 대회 때 원래 6월에 저희들은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 유치를 해서 하나 된 바다, 하나 된 어촌. 네. 그리고 대전난의 시대에 어촌이 도전이라는 주제로 해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예. 이 대회는 전 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어촌 나라에서 참가를 해서 예. 각 나라에서 처한 그 어촌의 현실을 갖다가 공유하고 학술 세션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세계 어촌 기획 토크와 영상조라든가 예. 전시 홍보관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촌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이 대회를 유치한 이유가 예. 이 전 세계 어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녀로 대표되는 그 공동체 그 문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반의 그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예. 그 미래의 산업이 공존하는 제주의 예.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의 글로벌 위상을 좀 높이고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주최는 그럼 해양수산부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를 좀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심 많이 가는 게 뭐 해양 치유, 또 해양 레저, 바이오. 심지어는 또 해양 바이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양 산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우리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 치유, 그리고 해양 바이오, 네. 해양 레저 관광 이렇게 3대 거점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획입니다. 네. 먼저 해양 치유 센터는 이미 성산업 시흥 일대에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그 행정안전부의 그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까지 통과를 했고 네. 연내에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질 설계를 하고 본공사를 시행하면 2028년도에 아마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양치유센터는 그 해양관광, 예. 바이오, 헬스케어 등과 함께 그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예. 그리고 제주가 앞으로 휴양, 치유도시 브랜드 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산업이 해양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대한민국 영해의 한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공간에는 아주 다양한 해양 자원이 가져 있고 특히 기능성 원료가 표준화에 가장 적합한 용암 해수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바로 직결되는 식품, 화학, 뭐 의약 전 분야에 걸쳐서 예. 이루어지는 그 첨단 기술이고 그렇죠. 아마 전 세계가 아마 집중하는 잠재력이 큰 미래 산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 600조로 보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한 800조로 봅니다. 그런데 네. 바이오 산업 시장은 전 세계에서 1800조로 봅니다. 이런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잠재력이 큰 미래 산업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고 저희도는 지금 기능성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약 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가 2억 원을 투자해서 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아마 이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입니다. 제주도는 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해양 도시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서귀포항 일대에 예. 한 4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내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 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해양 레저 관광과 함께 해양 스포츠가 결합된 네. 새로운 형태의 아마 해양 관광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외에 그 수중 레저인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해양 수산하면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했는데 어민, 어촌, 뭐 그거는 와닿는데 아까 지금 해양 치유, 해양 바이오, 해양 레저만 갖고도 거의 3분 이상 우리 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서귀포항에 아까 해양 레저 뭐가 들어선다고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센터입니다. 아, 예. 이 센터에서는 실내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할 수가 있고 실내에서 예, 실내외에서 다 할 수 있는 예. 그야말로 서귀포시 문섬 지역이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지를 기반으로 해서 서귀포항 일대를 갖다가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이거는 많이 진행이 됐고 네. 2026년 또 본격적으로 좀 가동할 생각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센터를 좀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크루즈선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제 자꾸 이 출입국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서너 시간씩 잡아먹어 버리고 실제 그분들이 제주도 와서 어디 뭐 쇼핑도 좀 편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디 시장에 들려서 시간이 좀 있어야 지역의 경제에 도움도 되는데 출입국 심사를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담당 국장인가요? 이제 답변하는 네. 걸 봤는데 저희도 이 중계를 하면서 저렇게 개선책이 저렇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네, 사실상 지난 4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루즈가 끊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작년 8월부터 재개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10월까지 저희들 237례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예. 예. 그리고 57만 명이 찾았습니다, 크루즈로. 작년엔? 작년에는 좀 70회 정도 예,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란내 제주에는 약 한 300회가 지금 입항할 걸로 보고 있고 예. 내년도에는 334회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아, 제주에 기항하겠다고 신청해놓은 예,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당일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냐 이런 그렇죠.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주산 농수축산물 그리고 청수를 공급받는다든가 예. 물 그리고 제주 원도심의 기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네. 이런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점수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점수를 받으면 예, 그래서 고 득점자 순으로 예. 선석을 배정하는 겁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들어왔을 경합이 때? 됐을 때 예. 그런 기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경제의 낙수효과 큰 크루즈선을 우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역경제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 예. 체류 시간을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예. 저번에 아까 뭐 민생토론회 말씀도 있었지만 예. 내년도에 국비 5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무인 자동 심사대를 38대를 예. 강정항에 24대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주항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 강정항의 기준에서 예를 들어 5천 명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지금은 한 167분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이? 전부 빠져나오려면. 아, 다 빠져나오는데. 네, 그러면 2시간 40분 가까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그러면 8시간 기항 중에서 2시간 40분이 입항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동 입국 심사대가 설치되면 네. 이걸 한 70분 정도로 확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류 시간이 늘겠고 여기 쇼핑 시간 이렇게 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의 체류 시간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 좀 하고 있는 게 지난 8월부터 뭘 하고 있냐면 법무부 심사관이 직접 크루즈선에 가서 순서를 해서 예. 이동 과정 입항 전에 선내에서 다 입국 심사를 마치는 선상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내년도에는 무인 입국 자동 심사대가 설치되기 전까지 예.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예. 중앙정부하고 좀 협상도 좀 벌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부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 이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덧붙여서 우리가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그럼 제주에서 예. 크루즈선에 예. 타고 내리게 하자. 예. 이게 준무항 제도라고 하는데 예. 이 준무항 제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준무항 제도는 체류 시간이 짧고 한정된 시간을 하는 단순 기항에 비해서 내가 제주에서 숙박도 하면서 체류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별 패턴별로 해서 관광 상품 구매력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무항도 좀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체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네, 거고 그걸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출입국 심사를 빨리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대상으로 이제 생태법인을 이제 도입을 한다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생태법인 제도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생태법인이라는 것이. 생태법인이라는 것은 그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법인 가치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법인처럼. 예. 그렇게 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또 인간이나 똑같이 예. 자연물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생태법인 제도화라는 것을 이거를 법 체계에 담아내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럼 왜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를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주는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태 환경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자연유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그 남방 큰 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과 정서적으로 공존해왔던 해양생물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또 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전 우리 제주도 내에 120마리 정도밖에 안 남은 진짜 멸종위기 때문에 이 서식처를 보호하고 이분이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겠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지정 품목으로 지정을 했고 예.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연내에 예.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예. 발의한다는 목표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 시행되는 도입인 제도인 만큼 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어선의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폐허 그물이라든지 폐허망, 예. 폐허구로 인한 사고도 한 4~5%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거. 근데 이제 해양 폐기물이 참 제주도가 물론 뭐 바다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만큼의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일단 우리 도민들부터 좀 알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 발생된 해양 폐기물이 한 16,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건 수거한 거죠? 예, 수거한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 전체 수거량이 약 13% 정도 되고 전남 다음으로 제주가 좀 많습니다. 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좀 유형별로 보면 일단은 플라스틱류가 한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속재라든가 고무류, 나머지가 목재류 등인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북서풍 그리고 해류에 의해서 전남권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폐허구 등 해양 폐기물은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유령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수산자원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그 아까 얘기한 그 선박 부유물이 감김으로 인해서 해상 사고라든가 미관을 저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한 수거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린 이거를 위해서 올 한 해만 더 129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바다 환경 지킴이, 그다음 전용 차량, 그다음은 뭐 중간 집화장 등 38개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발레 해변이라든가 플로깅 사업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 처리 업체를 통해서 아주 높은 비용을 들여서 육지로 반출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양 폐기물에는 염분이 묻어 있는데 그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제주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소위 탈렴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해양 폐기물을 도내에서 그러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좀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자원순환센터 하니까 저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그였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어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와도 직접 연관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우리 국장께서 아주 자세히 해주셨고, 근데 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해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녀들은 뭐 지금 뭐 제가 딱 생각난 게 어쨌든 우리의 인류 무형 유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해녀 수가 또 줄고 또 신규 해녀들을 또 저 이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관심도 더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해녀들의 어떤 이 우리 제주도로서의 보존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또 해녀 조업으로서의 가치를 좀 같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는 어떤 준비나 어떤 지원책들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에 해녀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은 지금 뭐 3천 명대가 무너져서 2,83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나마 또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90%가 넘습니다. 네.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해녀의 지속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해녀 양성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그래서 저희를 올해 4월에 신규 해녀 양성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신규 해녀들의 어촌기에 정착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을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지금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어촌기 가입비 일부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좀 한림의 한숲을 해녀학교, 그리고 법한리의 좁녀 마을 해녀학교, 이렇게 두 개의 해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저희들 직업 해녀 양성반을 개설을 해서, 그 다양한 물질 이론과 실습, 그리고 공동체 문화 체험이라든가 해녀 조직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수 해녀 공연 동아리 팀을 육성한다든가 해녀 마을 홈스테이 그 관광 상품 개발 등 그 물질 외 소득 창출도 같이 겸하면서 이렇게 신규 해녀를 좀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뭐 동부 지역에 해녀 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서 양성 기반을 더욱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해녀와 기존 해녀들 간의 1대1 그 멘토링 제도 운영하면서 조화롭게 운영을 좀 하겠고,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인턴 대상, 인턴 해녀 대상으로 잠수복도 지원을 해서 그 안정적으로 좀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나가면서 신규 해녀의 가입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이게 참 더 너무 궁금합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 필요성을 가족이 강조하고 있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이게 보니까 2019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민생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사항인데, 이 신항 개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주 신항을 개발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제주 신항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 신항 개발의 그 필요성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 제주 신항은 대규모 바다매립 수반이 되는 만큼, 그렇죠. 그 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도 2019년에 발표가 돼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예.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크루즈 수요를 못 맞췄습니다. 아. 당시의 신항 개발의 조건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게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늘고 있고. 그 제주항이 그 변화된 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지금 현재 제주 신항 개발 시기라든가 평면 계획을 지금 조정하는 작업을 해소부하고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획 재정부하고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중으로 개발 계획 변경 고지를 하고 예. 내년에 예타를 2월 중으로 예. 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주 신항이 되면은 예. 2019년 그 당시에 예. 고시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재정이 한 1조 8,245억 원, 예. 그리고 민자가 한 1조 417억은 총 2조 8,660억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이게 변경 고시가 되면 이보다 훨씬 뭐 늘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주 지역 내 그 생산 유발 효과도 한 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도 한 2조 원. 그래서 한 6조 한 4천억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만이 아니고 예. 한 3만 1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네. 지금 아주 침체된 제주 지역의 건설 경기 회복은 뭐 당연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위기에 있는 제주시 원도심에 그렇죠. 예, 그 네.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을 또 들었고 또 우리 도민들의 판단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끝으로 이 해양수산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또 우리 도민들께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일단 그 제주 수산업과 어촌이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통해서 진짜 어업인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단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 등 모든 것을 갖다가 경쟁력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도 에너지 산업 구조를 좀 바꾸고 디지털화해서 저희들 해양수산업 생태계를 좀 재편을 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 바이오, 해양관광, 크루즈 산업을 통해서 제주 바다의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주 바다의 가치는 청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환경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제주 신항을 통해서 동부가 네. 거점 항만으로서 거듭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 국제선 직항로 개설을 통해서 제주 해양 경제 영토를 좀 확장을 시키면서 네. 진짜 도민이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제주 네. 해양 수산업이 뒷받침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좀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양 산업 분야의 현안부터 또 대책, 아주 비전까지 아주 소상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더 세밀하고 이 촘촘한 보완책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